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미국은 절대적 선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은 절대적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함까지도 다 인류시키고 심지어 세월호까지도 미국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은 미국을 절대적 악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죠. 반면에 절대적 선으로 보는 시선은 사실 미국의 계획 속에 없는 것까지 우리가 해석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을 통해서 좀 접근해야지만이 우리의 국익이 있고 또 미국의 국익이 있고 또 이제 와서는 우리와 미국이 함께 달성해야 될 어떤 공동선 또 보편 가치 또 글로벌 질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면 역사에서 과연 진실이 무엇이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사연구원 이사를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 홍용표 교수입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티키타카 유튜브에 출연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허재영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으로 썼던 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최형두 의원님께서 쓰신 책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잘 쓰신 책입니다. 불가능했던 동맹, 성공한 동행 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한미동맹 70년을 돌아본 그런 책인데 많은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서 한번 같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이 책 제목 굉장히 딱 눈에 띄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렇게 좀 음유도 맞는 것 같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다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 6.25 전쟁이 끝난 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또 유엔군 참전 기념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해, 우리가 한번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또다시 세계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또 2차 대전 전에 그런 막 세계가 격동하고 또 큰 강대국들이 충돌하고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는 그런 시기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당시에 식민지를 거치고 또 분단을 거치며 이렇게 해왔는데 그 시기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난 19세기 말부터 그런 막 강대국들의 약육강식의 시대, 충돌의 시대, 식민의 시대 이런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어떤 국제정치세계 살아왔는지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처한 여러 경량의 시대 정말로 그 미중이 새로운 각축을 하고 또 힘에 의한 강대국의 현상 변경이 다시 시작된 이런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되돌이켜보는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가 될 것 같아서 정리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연구해서 함께 익혀서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탄생했는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 국가적 위기와 침략과 이런 전 세계적인 충돌의 와중에서 생존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계기를 한 번 해보자 싶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재현님 책을 딱 펴서 이 프롤로그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프롤로그 읽으면서 저는 딱 무릎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이 미국에 대한 인식, 앞으로 우리가 한미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는 그런 제 생각하고 너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거는 이 책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그 이제 프롤로그에서 우리 이제 보수와 진보에서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네. 오는데 결국 이제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이제 그딴 쪽으로 온 사람은 뭔가 미국이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일관된 계획화에서 뭐 관리도 하고 지배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는 음모론도 제기하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감을 했는데요. 그 문제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판단에 있어서는 한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선과 악, 흑과 백 이렇게 분류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미국은 절대적 선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은 절대적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함까지도 다 인류시키고 심지어 세월호까지도 미국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은 미국을 절대적 악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죠. 반면에 절대적 선으로 보는 시선은 사실 미국의 계획 속에 없는 것까지 우리가 해석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을 통해서 좀 접근해야지만이
우리의 국익이 있고 또 미국의 국익이 있고 또 이제 와서는 우리와 미국이 함께 달성해야 될 어떤 공동선 또 보편 가치 또 글로벌 질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면 역사에서 과연 진실이 무엇이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도 큰 논쟁이 한번 됐어요.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게 언제냐면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이젠하워가 당선된 대통령 선거인데 아이젠하워는 공화당이었죠. 당시 공화당은 트루만의 민주당을 혹독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 6.25 전쟁이 난 책임은 미국 민주당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막 공격을 했거든요. 당시에 미국 민주당 정부가 한국 전쟁의 진실 그라고 책을 리플렛을 냅니다. 거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1945년 원폭을 투하한 뒤에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항복을 할 때 일본을 점령해서 이제 일본을 이제 그 군국주의 국가로부터 해체하는 그런 계획들, 그걸 담당할 어떤 정훈 장교들이나 이 장병들은 교육시키고 했지만 한반도나 한국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개전을 시작했던 저 일본을 하고 이제 전쟁 선언을 하고 그게 이제 일본이 항복 선언하기 불과 보름 전쯤에 소련이 이제 이 시베리아에서 이쪽 극동을 이제 막 넘봅니다. 그러면서 막 순식간에 원상까지 와버리거든요. 그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만일 저것이 저 사람들이 한반도까지 점령한다면은 일본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 때문에 급하게 분단을 이제 38도선으로 책정하고 미국, 소련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 한미동맹이라든가 한미관계라는 것은 미국의 계획 속에는 전혀 없었던 내용이죠. 예.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건국과 분단 문제 이런 데 있어서 이제 한국의 보수와 진보 간의 입장이 좀 다르고 관점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존재는 굉장히 큰데 이 미국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입장도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념에 따라서. 보수인지 진보인지에 따라서요. 그러면 과연 미국을 어떻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자리매김시키는 게 좋을지 의견 한번.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 확정편향을 갖고 있는 분 바꾸기 참 힘듭니다. 제가 우연하게 발견한 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또 서독 정부가 수립되었던 그 시기에 미국이 공교롭게도 소련과 함께 군정을 실시했던 두 체제 어디냐면은 동서독하고 남북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서독, 즉 독일 연방공화국이 되겠죠. 이 두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당시 미국의 상황, 국제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게 됩니다. 정말 우연하게도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과 백범 김구 선생이 있었다면은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에도 아덴하워 총리하고 또 슈마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슈마허는 3인당 지도자였는데 백범 선생과 슈마허도 비슷했습니다. 백범도 독립부 투사했지만 슈마허도 레지스탕스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 노선도 비슷합니다. 한쪽은 무슨 소리냐, 민족 단합, 민족 통합이 최고다, 외세배치기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 그 이제 슈마허나 백범이 똑같습니다. 아덴하우나 이승만 대통령은 냉장 국제 질서를 깨닫고 더 이상 이게 뭐 동서독은 전쟁 책임을 물어서 강대국이 강렬히 이제 떼어낸 곳이고요. 다음에 이 남북한 분단이라는 것은 갑작스런 일본의 항복과 소련의 갑작스런 이 극동전쟁에 참전해서 부지불식간에 그냥 순식간에 북한을 차지하면서 생겼던 분단이거든요. 만약 그 당시에 미국이 한반도에 38도선이라도 저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전체로 다 통째로 공산화 될 뿐 했는데 그 시기에 또 미군정이라는 시기가 또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미군정 당시에 미군의 실패 이런 것에 비판이 많지만 독일의 미군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우연찮게도 두 나라가 한쪽은 라인강의 기적으로서 결국에는 독일을 통일시키고 유럽의 변환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EU체제를 탄생시킨 중심국이 되었고 우리는 아직 끝까지는 안 갔지만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세계에서 정말 주목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보자면은 대한민국의 탄생이 또 건국 과정이 비록 불완전했다 할지라도 이건 굉장한 세계사적 흐름을 타고 된 겁니다.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이 탄생시킨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엔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1945년 이후에 세계사적으로는 굉장히
참 드문 시점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헌헌법에도 드러나 있지만 굉장히 세계인권선언에 큰 정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에 이제 그 보편교육, 무상교육이라든가 또 토지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큰 그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각성, 자유에 대한 새로운 각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왜냐하면 그 파시스트 체제와 싸운 것이거든요. 2차 대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파시스트 체제가 다시는 들어서지 못하도록 전체주의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계적 정신 속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유엔의 도움으로 탄생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자면은 굉장히 우리 역사는 그 단지 미국뿐 아니라 유엔이라는 큰 도움 속에서 또 이걸 볼 때 당시 국제 정세 왜 분단이 됐는가? 분단의 책임은 미국이 아닙니다. 그건 우선에 소련이 먼저 북한을 점령한 데서 비롯됐고 또 독일은 이제 전쟁 책임으로 강대국이 분할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성장한 것도 보면은 어느 체제에 편입했는가 결국에는 아데나워가 옳았고 이승만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통해 탄생되어서 이렇게 이루어 왔다는 과정을 세계사적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많이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이 세워졌지만 이제 분단 상황이었고 그것이 전쟁으로 연결된 상황이었고요. 의원님께서 이제 그 6.25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셨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도 또 저희가 언제 한번 여기 대해서 대화를 나눴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동감을 했던 게 오판의 전쟁이라는 점. 맞습니다. 네, 저도 늘 학교에서 강의 때도 그렇고 이제 저도 뭐 현대사를 연구하면서 야 이게 계속된 오판의 연속과 오판이 겹치고 겹치면서 이런 비극적인 이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이 계속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뭐 스탈린의 오판, 미국도 오판했고 어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책에 쓰셨지만 사실은 오판의 연속 속에서 전쟁이라는데 또 이제 음모론이나 이런 데서 봐서는 이제 뭐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 맞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또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나라 심지어 정교조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한테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 남침 유도설이죠. 그 브루스 커밍스라는 시카고 대학교 역사학자 그랬다. 이렇게 이제 다 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판의 전쟁이었다는 이제 이 제목을 저한테 딱 이렇게 영감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브루스 커밍스입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우리 저 한국의 평화봉사단으로 근무했던 분이고 해서 제가 특파원 할 때 한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하게 됐는데 브루스 커밍스가 당시에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주장하듯이 내가 남침을 유도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근데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고의적으로 왜곡했다. 그리고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은 당시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봤겠지만 소련이 이제 몰락한 뒤에 그 비밀 문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이 회동을 했던 기록이라든가 또 뭐 대통령과의 기록이라든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김일성의 아주 그 집요한 그 요청에 의해서 스탈린이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극동의 나라에서 한번 이렇게 시험해보는 그러니까 자기는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두 나라를 북한과 중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을 한번 건드려보는 이런 이제 작전이었다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게 뭐 소련의 비밀문서에 드러나 있고 또 중국의 학자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 여기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좀 맥아더 장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우리 6.25 전쟁만 보자면은 이분이 초기 오판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에 남침 진공했었는데 무시했어요, 다. 그리고 나중에 저 38선을 이제 돌파한 뒤로 가는 과정에서 병참 라인을 길게 하고 너무 중국 군대의 그 직개입 가능성 또 중국의 그걸 좀 약하게 봤었죠.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 원자 폭탄으로 중국을 폭격하지 않았는데 이런 제안도 합니다만 힘든 이야기였겠죠. 근데 그런 지도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각 계산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지금은 뭐 중국이 항미 원조로 이야기합니다만 중국의 문서를 보면은요. 모택동 말고는 중국 당 지도부가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는 걸 전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1949년에 비로소 국공대전에 이겨서 중국도 이제 중국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와중에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모택동 말고는 전부 반대합니다, 그걸. 근데 모택동은 당시 생각을 하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소련으로부터 무제한의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 하나 있을 테고, 또 정치적인 여러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있는데 당시에 모택동이 이 중국의 그 이른바 자기들 이야기는 항미 원조 전쟁, 이 한반도에 출병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설득하냐면 오랜 혁명 동지였던 펭덕화를 설득합니다. 펭덕화 그래서 펭덕화가 이 중국 인민군 사령관으로서 이제 실제로 한반도에 출병을 하죠. 그 과정이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나중에 결산표도 다 결정을 했는데, 당시에 제일 망한 사람은 김일성이었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으니까요. 그리고 소련도 스탈린이 죽어서 결국 전쟁 책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만 소련도 상당했고 중국은 미국과 붙어가지고 예, 자기들이 비겼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던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첫 번째 전쟁 이후에 맥아더가 도쿄에서 미군들한테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자 우리 빨리 끝내고 크리스마스 때는 도쿄에서 파티하자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사복 입고 군대를 보내요. 당시 뭐 무기도 옛날에 2차 대전 쓰던 그런 아주 저렴한 무기였는데 그 무기를 갖고 왔던 이 미군들이 장진호까지 올라갔다가 엄청난 추위에 떨면서 동상에 걸릴 정도입니다. 이제 이런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제 하는데 제일 큰 이제 문제는 바로 김일성의 오판. 김일성의 오판은 한편으로는 모택동이 국공내전으로 아시아의 공산 지도자로 우뚝 솟는 것을 아마 좀 참기어렸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공내전 당시만 하더라도 소련도 심지어는 국민당이 이길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택동의 전폭적인 지지를 안 해줬고 또 모택동이 어려울 때마다 만주 국경을 넘어서 북한 지역에서 병참을 얻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 김일성이 보기에는 자기보다 썩 나은 사람이 아닌데 이게 이제 아시아 공산 맹주로 등장하는 것을 아마 그것 때문에 특별히 더 자기도 이 기회에 남한을 무력 점령해서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야심이 결정한 전쟁이었죠. 그래서 뭐 스탈린은 여러 차례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모택동의 동의를 얻으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그 굉장히 김일성이 자존심 상해합니다. 자기는 모택동보다 나은 사람이고 모택동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인데 그걸 자꾸 모택동한테 허가를 얻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하지만 그러나 개전 허가를 얻기 위해서 모택동한테 여러 차례 사정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6.25 전쟁의 원인뿐만 아니라 또 알고 보면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여전히 몇 가지 잡음이 6.25 전쟁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당사자 문제가 남북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하면서 대강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3자 혹은 4자 얘기 나오면서 대강 정리가 됐는데 여전히도 그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에 한국이 빠져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이끌어내는데 한국의 역할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친 억측이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상태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군이 또 물러갈 텐데 미군이 물러간다면 중국군하고 중공군하고 소련군은 바로 두만강 압록강 건너편에 있고 미군은 태평양을 건너가 버리면 우리는 그러면 또다시 저쪽에 침략이 시달리게 될 텐데 이 안전 장치 없이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전협정 자체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부를 하면서 얻어낸 게 한미동맹이죠. 한미 군사보호조약. 그 과정인데 지금 세상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심지어 북한 그 김정은조차도 대한민국과 새로운 무슨 조약을 맺는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역시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뭐 좀 얼치기 좌파들이 자꾸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 없는 양 엉뚱한 상상을 하는데 뭐 별로 그렇게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역시도 당시에 끌어들이고 싶었지만 불가피했던 것이고 오히려 이제 당시에 나는 중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전쟁의 성격 그러니까 김일성이 시작해서 김일성이 나중에 공격의 제자 중국을 끌어들였던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항미 원조가 아니라요. 네.